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행복을 전하는 요리사 최신혜입니다. Hello everyone. 반갑습니다. 행복한 셰프 아드리안입니다. 아, 선생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네. 남편에게 주로 무슨 요리를 많이 하세요? 저는요. 네. 저희 남편은 개인적으로 무들어간 국이나 탕은 다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왜 물어보냐면요. 최근에 대형마트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결혼한 남성분들한테 물어봤는데요. 아내 에게 제일 바라는 겨울철 요리가 뭔지 물어봤어요. 그래서 네. 저도 참 궁금해했는데요. 10위 안에 든 요리가 꽃게탕, 해물탕, 닭게장, 콩비지찌개 다양한 요리가 많이 나왔는데요.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리고 좀 약간 얼큰한 그런 요리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추위를 이기려고 네. 좀 약간 영양 보충하는 음식이 많이 나왔네요. 그래서 오늘 요리가 그렇지 않아도 이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오늘 요리가 뭐죠? 네, 오늘은 닭게장 준비했습니다. 와우, 닭게장이요? 닭게장. 네. 저는 육게장은 많이 먹어봤는데요. 닭게장은 그러면 이 고기를 그냥 닭으로 바꿔서 네, 하는 건가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올 겨울에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고 건강, 보양식 예, 닭게장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재료 보시죠. 겨울철 몸을 더욱 튼튼하고 든든하게 해줄 보양식 건강 요리 닭게장. 비타민이 풍부해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되는 닭게장의 간단한 재료 지금 알려드릴게요. 닭게장 주재료로는 닭 한 마리, 삶은감자 두 개, 무 600g, 느타리 버섯 200g, 새송이 버섯 두 개, 볼링고사리 100g, 대파 3대, 당면 100g, 토란 줄기 150g, 숙주 500g이 필요하고요. 양념 재료로는 물 3000cc, 양파 반 개, 대파 한 대, 마늘 5톨, 구기자 한 큰술, 통후추 한 작은술, 고춧가루와 다진 마늘 각각 네 큰술, 고추기름과 국간장 각각 한 큰술, 참기름과 생강즙 각각 반 큰술, 참치액 한 큰술, 그리고 소금과 후추 약간이 필요합니다. 웰컴 back, ladies and gentlemen. 요리하겠습니다. We have to cook now. 네, 오늘은 닭게장 만들어 볼 텐데요. 재료가 다 세팅돼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보니까 닭이 엄청 크네요. 네. 이게 무슨 닭이에요? 토종닭이요. 우와. 제가 전에 토종닭 설명해 줬죠? 네. 토종닭은 다시 한번 해주세요. 사파리에서 자라는 거라고. 사파리, 네. 자연 속에서. 예, 서바이벌 게임 해가면서 네. 막 벌레도 잡아먹고 이러고 yeah. 자연스럽게 자랐고 나머지 닭들은 이제 군대 간 것처럼 네. 안에서 이제 사육되는 거고. 아고 이거는 네. 더욱더 건강해지는 네. 닭이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요리를 시작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오늘 닭을 가지고 설명할 텐데요. 네. 해외에 계신 분들은 너무 기운이 없을 때는요. 어떻게 하시는 게 제일 좋으냐면은 토종닭은 못 구하지만 그럴 때는 닭에다가 네. 닭을 넣고 여기에다가 전복 두 개만 넣고 마늘 넣고 끓이세요. 그러면은 몸이 굉장히 따뜻해져가지고 냉한 사람한테 네. 굉장히 좋고요. 오늘 같이 요 삼계탕 보통 끓일 때는 네. 요 닭에서 닭다리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안 팔잖아요. 그런데 요 닭, 요거 닭발을 넣어줘야지만 국물이 훨씬 더 고소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요, 닭 머리까지도 닭대가리도 같이 삶아가지고 또 그것도 막 동생들이 뜯어먹고 또 뜯어먹는 거 쫓아가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다들 무서워서 안 먹죠. 조금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조금 징그럽네요. 네, 징그러운데 이것도요, 네. 끓는 물에 데쳐내가지고 네. 이거 한번 푹 삶아가지고 조그맣게 졸여내면은요, 콜라겐 많아서 네. 여자들 예뻐진다고 많이 먹어요. 맞아요. 한국 여성분들이 닭발을 좀 맵게 많이 드시더라고요. 네. 근데 외국에서는 처음에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좀 놀랐어요. 어떻게 닭발을 먹지? 생각하셨는데 네, 한국에서는 좀 인기 있는 그런 메뉴도 네. 이기도 하더라고요. 예, 닭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닭은 이렇게 넣어주시고 닭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같이. 그리고 이제 여기 재료만 넣고 이제 해주시면 돼요. 네. 이 재료는 네. 어떻게 해서? 요 대파는요 네. 꼭 뿌리채 넣어주세요. 뿌리채 넣어줘야 훨씬 더 맛도 좋아져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럼 여기
이 양파도 이거 그냥 넣는 거예요? 네, 양파도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넣어주시면은 껍질째 어떻게 돼요? 껍질째 그냥 삶아주세요. 어. 그러면은 갈비탕 할 때도 누린내가 잡히고요. 돼지고기 보쌈 삶을 때도 냄새가 굉장히 좋아지니까 양파 껍질은 꼭 넣어주셔야 되고 이렇게 마늘 조금 넣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통후추 넣어주시고요. 후추. 네. 이건 구기자 네, 맞죠? 네, 구기자요. 먹어도 되죠, 그냥? 네, 구기자는 스태미너하고 시력 보호에 굉장히 좋아서 눈이 좋아지죠? 예, 눈도 너무 밝아지니까 구기자 조금만 넣으면 좋으니까요. 제일 좋은 거는 해외에 계신 분들은 한국에서 별로 안 비싸니까 한 주먹만 딱 사가지고 가셔서 모든 말린 열매 종류들은 냉동실이거든요.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참 좋아요. 같이 해서 네, 넣고. 갈비탕 할 때 넣어도 좋고요. 다 네.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끓이기만 하면 되겠어요. 음흠. 얼마나 끓여야 되는 거죠? 끓이는데 닭이 푹 익을 때까지요. 네. 오케이. 예, 그리고 네. 이제 저희는 그 사이에 네. 나머지 뭐 데치고 썰고 하면 될 것 같아서요. 오늘 여기 준비한 게 이거가 토란대예요. 토란 줄기요. 토란 줄기인데 제가 토란 줄기를 왜 집어넣냐면은 우리 육개장에 토란 줄기 들어가죠. 근데 이거 어떻게 준비하는 거냐면은요. 추석을 전후로 해가지고 토란대가 굉장히 싸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져오셔서 겉에 껍질 대충 벗겨낸 다음에 쭉쭉 찢어가지고요. 네. 하루만 말리면 다 말라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좋으냐면은 샐러리 100g에는 그 칼슘이 34mg이 들어있는데 네. 토란대 100g에는요 1200mg이 들어있으니까 계산을 해보니까요 350배예요. 350배요? 네, 굉장한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골다공증 약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요. 무청도 좋지만 토란대가 최고 1등이에요. 이거 많이 먹어야 되겠네요. 네, 많이 드시면 좋죠. 그래서 네. 너무 체력이 없을 때는 토란 이렇게 불려가지고 토란 불리는 건 간단해요. 네. 그냥 물에다가 미지근한 물에다가 이 고사리도 마찬가지예요. 고사리는 이런 새순이 언제 따는 거냐면 봄에 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산에서 나는 그 에너지를 딱 갖고 있으니까요. 둘 다 말렸어요. 말렸다가? 말린 거를 가지고 저기 이거를 갖다가 물에다가 하루를 갖다가 미지근한 물에 불리는 거예요. 하루만에 충분해요? 하루 충분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쌀뜨물을 넣고 끓이기만 하면 이렇게 부드러워져요. 와우. 그러면 무조건 맛있으니까요. 해외에 계신 분들은 서울에 친척들이 있으면은요. 보내달라고 하면 전으로 보내달라고 하시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건 말려서 하면 또 가벼우니까. 네, 그럼요. 네, 네 돈도 별로 안 나와요. 그래요. 네, 보내. 네. 그래서 해외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최고 좋으냐면은요. 봄 되면은요. 냉이 좀 말려서 보내달라고 하세요. 저도 좀 냉이 말려가지고 미국 가는 친구한테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에 가가지고 냉이 된장찌개를 끓여주니까 다들 한국에서는 냉이 끓이고 냉이 건져버려요. 네. 다들 못 건지게 해가지고 너무 시원하게 맛있게 먹었다고 했는데 냉이도 뿌리채 같이 해주면 너무 좋죠. 좋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네. 요 파만 어슷 썰어, 이렇게 썰어주세요. 어슷 말고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3등분해서요. 그냥 굵게.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파를 썰을 때 오늘은 파가 진이 없어요. 진이 있을 때는요 끓는 물에 데쳐내야 돼요. 데쳐가지고 파를 많이 넣어놓으면 팥국이 되거든요. 그럼 맛이 굉장히 시원해져요. 파는 또 피도 맑게 하니까 겨울철에 드시면 아주 좋아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야. 네. 오늘 보니까 오늘이 이제. 그 닭게장이잖아요. 네. 닭게장 하면 좀 이렇게 아무래도 매콤하고 고추장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아니요. 고추장, 고춧가루 조금 넣었어요. 그래요? 아, 왜냐면 오늘 하는 닭게장은 조금 안 매운 닭게장이에요. 고춧가루가 조금 들어가긴 하지만 맵게 하는 거는 여러분이 맵게 하실 분들은 고춧가루 더 집어넣어주면 되고요. 그쵸. 오늘은 별로 안 매워요. 알겠습니다. 안 맵고 보통 닭게장에다가 무라든지 감자를 넣지를 않는데요. 네. 무하고 감자를 넣어주니까 국물이 말도 못하게 시원해지죠. 네. 네. 와우.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파를 썰고 다음 순서가 뭐죠? 이제 다음 순서가요. 네. 이제 다 썰어놨으니까 이제 새송이버섯까지 썰어주시고요. 네. 이건 나중에 썰어도 되고 이걸 삶고 있는 동안에 숙주하고
숙주하고 요 버섯하고 슬쩍 데쳐내가지고 양념에 버무린 다음에 꺼낸 닭 있죠? 삶아낸 닭은 국물은 완전히 식혀가지고 기름을 걷어줘야지만 되고 옛날에는요 우리가 이런 닭들이 집안에서 구황 작물이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이건 손님 접대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 봐가지고 이 토종 닭도 다 똑같지가 않아요. 검은 닭이 있고 흰 그렇죠. 닭이 있고 누런 닭이 있어요. 근데 각자 효능이 조금씩 다르지만 정말 귀한 손님 왔을 때마다 잡았던 게 닭인데 네. 그때는 영양이 부족하니까 닭기름이 펄펄 끓어도 다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기름 있는 거 별로 안 좋으니까 그렇죠. 완전히 국물 식혀가지고 닭 찢어가지고 나머지 넣고 푹 끓이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기름기 얘기하시니까 저도 주로 이제 식당에서 육개장 시켜 먹을 때 네. 주로 위에다가 기름기 이렇게 쭉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죠. 혹시? 어떻게 했냐면요. 급하게 할 때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얼음을 집어넣어요. 얼음을 집어넣는지 안에다가요? 그냥 이 끓이고 난 다음에 네. 닭을 꺼내고 나서 급해 지금 조금 있으면 손님이 도착을 하거나 식구들이 온다고 할 때는 빨리 얼음을 잔뜩 집어넣으면은 예 얼음 위로 막 같이 이제 기름이 응고가 돼요. 응고가 되고 저는 또 따로 요만한 주전자가 따로 맞춘 게 있어요. 그래서 기름 따르내는 주전자도 있는데 이제 보통은 얼음에다가 넣고 요 국물 자체를 빨리 냉동실에 넣어주면 조금 편해지죠. 그런데 기름은 일단은 조금 안 드셔야지만 그렇죠. 우리 혈관이 조금 깨끗 해지니까. 대충 몇 시간이면 뭐 얼만큼 놔둬야 되죠? 선생님? 보통 영계들은요, 조그만 닭들은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 끓이면 되는데 토종 닭은 조금 더 오래 끓여줘야지만 고기가 질깃질깃하니까 2시간? 예, 2시간 정도는 끓여줘야 돼요. 그리고 2시간 정도 끓이고 나서 고기는 건져내고 국물은 식혀가지고 기름을 걷어내야 되는 시간이 또 한 2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따로요, 여기 닭 좀 한번 보여주세요. 미리 네. 수고해 주셨죠? 네, 이렇게 미리 닭을 준비했고요. 네. 국물도 기름 다 걷어냈어요. 기름 걷어갖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요 닭살 찢은 거하고 요 국물하고 나머지 채소 같이. 넣고 같이 끓이면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처음에요. 요 닭부터 뜯어야 돼요. 네. 접시 하나만 주시겠어요? 네. 닫고. 그리고 닭을 처음부터 나는 기름이 싫다 그러고 이거 닭게장 끓일 때 닭 껍질을 까버리잖아요. 그러면 맛있는 맛이 없어지니까 닭 껍질은 안 드시더라도 껍질째 같이 삶아줘야 되는 거가 노하우예요. 제 친구들 중에 껍질만 먹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아유, 껍질도 맛있죠. 네, 네. 껍질이 맛있고 크리스피하고 하니까 껍질을 그냥 찾아서 먹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네. 한번 뜯어보세요. 살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네, 길게. 예. 알겠습니다. 좀 크게. 네. 네.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 프랑스에서는요. 제가 어렸을 때 이 닭을 그냥 이렇게 해서 머스타드나 마요네즈에다가 그냥 찍어서 먹어요. 이렇게. 여기서 맛있더라고 이렇게도 먹어서. 아, 그럼요. 네. 그리고 중국에서는요. 닭을 이렇게 삶아 가지고요. 완전히 식힌 다음에 썰어 가지고 나오는데 그것도 한여름에 괜찮았어요. 그런데 닭은 여름에 좋은 거가 몸을 따뜻하게 해 줘요. 네. 겨울철에도 좋고요. 그래서 여자들 몸 냉한 사람한테는 참 좋은 음식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운동한 사람도 이렇게 닭가슴살 많이 먹잖아요. 네. 운동할 때는 또 근육에 좋으니까 살도 안 찌고 닭가슴살도 많이 먹고.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요즘에 운동하고 좀 나라가 먹고 살만하니까 가슴살 얘기했지 우리나라는 무조건 닭다리 잡고 뛰는 게 뭐 1등이었어요. 그래서 닭 하나 삶아놓으면은 닭다리 갖고 먼저 쌈하고 그랬지 닭 가슴살은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어느 날부터 최근에. 사람들이 이제 외모를 가꾸기 시작을 하면서 가슴살 얘기했죠. 그런데 그렇죠. 닭은 아무 스트레스 안 받고도 먹을 수 있는 거가요. 요 닭은 닭대가리라는 말 있잖아요. 기름이 몸 안에 안 들어가 있어요. 돼지나 소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살 속으로 막 지방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닭은 안 그래요. 기억력이 안 좋아서 그런지. 네, 이렇게 뜯어주시고요. 이렇게 치킨 뜯고 있어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보니까 할머니께서 제가 감기 걸렸을 때 치킨 수프를 많이 해주셨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치킨이 진짜 겨울에 감기에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맞죠? 왜냐하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니까. 감기라는 거는요. 몸에 냉한 기운이 들어가서 감기가 되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치킨 수프. 네. 왠지 또 할머니들은 이런 그 손자에 의해서 많이 신경 쓰고 건강도 많이 챙기잖아요. 네. 왠지
전통으로 옛날부터 내려온 그런 레시피들이 있어요. 근데 네. 보니까 치킨 수비 하나인 것 같아요. 겨울에는. 예. 그리고 제가 오늘도 저기다 감자 넣은 이유가요. 네. 삼계탕 할 때도 여러분 꼭 감자 같이 넣고 삶아주세요. 그러면은 닭이 누린내가 없어져요. 그리고 아주 오. 치킨 수프처럼 국물도 맛있어져요. 닭을 냉채로 할 때 고기를 쓸 때는 물이 팔팔 끓을 때 닭을 잠수를 시켜야 맛있고요. 네. 이렇게 국물도 같이 쓰겠다 그럴 때는 찬물부터 삶아줘야 되고 그것만 지키시면 돼요. 그리고 뭐 닭 도리탕을 한다 이럴 때는 처음에 토막냈던 닭을 한번 스르륵 끓여가지고 5분 정도만 끓인 다음에 그 물은 버리시고 나머지 양념 넣고 하면은 기름을 다 따라내는 거니까 훨씬 더 맛이 깨끗해요. 요리할 때 가끔씩 네. 닭을 너무 익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닭이 또 살이 좀 퍽퍽하고 네. 그래서 이 닭게장 할 때 네. 조금 살이 부드럽고 조금 쫄깃쫄깃한 맛이 나게끔 네. 그런 비법이 있나요 혹시? 비법은요. 이거 처음에 삶았을 때 어중간하게 삶으면은 삼계탕이 아니 토종닭이 질겨져요. 네. 그러니까 두 시간을 확실하게 해주면은 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고기 수육을 삶았는데 네. 푹 삶으면은 부드럽죠. 아 오래. 네네. 어중간하게 하면 네, 맞아요. 퍽퍽하고 네. 오히려 그냥 길게 많이. 네 맞아요. 하던가. 이 동물이나 사람이나 마찬가지. 사람도 쫙 익었으면 겸손해져. 안 익었으면 소리 나요. 똑같아요. 아니 좀 놀랐어요. 사람하고 똑같다고 하셔가지고. 아 그래요? 네. 사람을 삶는 이런 바보가 있나? 아니 그 생각했어요. 할머니 뼈 해장국 생각해가지고 아니, 오래 삶으면 부드러워진다. 네. 아이고, 네. 한국에 왔는데 할머니 뼈 해장국을 보고 깜짝 놀랬대요. 아 할머니 뼈로 해장국을 하나 이랬대. 네, 처음엔 좀 놀랬는데 네, 친구가 설명해줘가지고 네, 안심을 했죠. 아, 네 재밌네요. 네. 네 이렇게 넣고요. 네. 요거만 이제 저희가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숙주는 예 숙주 한번 데쳐내고 숙주도 그냥 넣어도 시원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냥 한번 슬쩍 데쳐도 괜찮고 같이 끓여도 괜찮고 그럼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세요. 네. 얼핏 보면 네. 이 숙주가 약간 네. 콩나물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 달라요. 근데 다르죠. 네. 효능도 많이 다른 것 같은데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숙주는 녹두라는 네. 그린 색깔 콩이에요. 그런데 열을 내리는 효능이 있고요. 피로 회복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몸속의 유해 물질을 바로 배출을 시켜주는데 제일 좋은 거는요. 이 숙주는요. 괜히 화난 사람 있죠. 괜히 화나가지고 맨날 이렇게 운전할 때도 막 욕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꼭 숙주를 먹어야 돼요. 그게 간에 헌혈이 차면은 사람들이 조금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금 다운 시켜주니까 예, 만들어주는 태국 역할? 사람들은 이건 날로 많이 먹잖아요. 쌀국수에. 안에다가.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눈 나빠진 사람이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기본적으로 성질이 급한 데다가 그렇죠. 빨리빨리 예, 빨리빨리 하는 데가 막 또 10가지 잘 받으니까 눈이 나빠갖고 전 국민이 한 85%는 안경 끼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면 볼에다가요 이제 여기다가 요 버섯 있죠 느타리요. 네, 다? 네, 그거 다 주시고요. 고? 예, 닭도 주시고 네. 예, 그리고 여기다가 다진 마늘하고요. 네. 다 주세요. 드릴게요. 고춧가루 하고 고춧가루 네 고춧가루 네. 고추기름 고추기름 예 네. 참기름 네 참기름 그리고 간장 간장 예 네. 참치액 참치액 생강즙 자. 네 생강즙 네 다 넣어주세요 네 네 자 소금, 후추는 좀 나중에 네. 넣고 네, 지금 조금만 넣을게 조금 네. 네. 그 후추도 조금만 넣어주시고 그리고 먼저 팬에서요 이렇게 먼저 조금 살짝 네, 먼저 조금 하고 네. 네. 이렇게 해서요 같이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맛이 좋아지고요 네. 요 토란대 같은 경우에도 적당히 넣어주세요 고사리도 요 정도. 적당히. 네. 그냥. 넣을 만큼.
맞춰서. 그래서 왜 식구마다 다 달라요. 어떤 네. 집은 미숫가루가 사람이 수용할 정도로 미숫가루 물게 타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저기 미숫가루 먹는데 숟가락이 안 빠질 정도로 단단한 집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채소 많이 넣고 싶은 집은 많이 넣으시고요. 네. 나는 조금 넣는 게 좋다 그러면 조금 넣으시고 그러면 취향대로 하면 되죠. 그럼요. 서로 네. 하면서. 그럼요. 똑같이 뭐 100% 안 하셔도 돼요. 그럼요. 좀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더 추가해서 그렇죠. 넣으셔도 네. 되고. 네, 양도 조금 조절해서 하셔도 되니까요. 네. 여기에다가 처음에요 돼지 아니 소고기요. 네. 소고기 양지 방근 넣고 같이 끓여도 맛있어요. 아하, 네. 같이 해서. 네. 오케이. 그러면 어떤 맛이 나오냐면요. 닭도 아닌 것이 소고기도 아닌 것이 아주 기쁜 맛이 나요. 새로운 맛이 네. 탄생하고. 아주 좋아요. 저 잘 그래요. 네, 이렇게 해서요. 이제 물만 부을게요. 이 요거 육수요. 육수. 네. 그 기름 다 빼 완전히 육수. 기름 다 빼가지고요 완전 젤라틴 같이 됐어요. 네. 이렇게 됐잖아요. 빼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물만 더 섞어주면 돼요. 네. 그렇죠? 양이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네. 물만 네 물만 더 조금 주세요. 더 드릴게요. 네. 쭉 부으세요. 네. 완전히 부어 다 부어요. 다 부어도 돼요. 네, 요 정도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끓이면 되겠어요. 이 무도 다 넣어주시고요. 무. 오늘 요 닭게장에서 노하우는요. 무를 제가 완전히 삶아가지고요. 네. 요거 보세요. 젓가락에 완전히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 국물이 말도 못하게 시원해지니까요. 소프트하게. 네네. 소프트하게. 요 감자하고 같이 넣어주시면 아주 좋죠. 네. 오케이. 네. 감자도 썰어서. 네. 감자도 이렇게 썰어가지고 넣어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끓어오를 때 이때 물을 넣어주세요. 어떤 무냐면 끓는 물에 데쳐낸 물을 넣어주시면은요 네. 젓가락이 쑥 빠진 무거든요. 나중에 국물이 굉장히 시원해지고 여기에 삶아놓은 감자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네, 감자도 네. 넣고. 그럼 이제 아이들이 먹어도 좋고요. 네. 국물이 이렇게 치킨 수프처럼 아주 구수해지죠. 머쉬룸. 네. 머쉬룸도 해야죠. 네. 손으로 해서. 네. 이렇게 쫙 해가지고. 네. 네. 뜯어내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같이 네.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것도 고기처럼 쫄깃거려요. 닭인지 버섯인지 모르게 같은 크기로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네 이것도 좀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그냥 조금 더 불을 줄여가지고요 뭉근하게 조금 더 끓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 같은 거 만들 때도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국 같은 거 나가면 약불인지 강불인지 중불인지 이거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요 처음엔 일단 강불에서 하는 거예요. 그걸 끓어오르죠. 그럴 때 중불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느 정도 끓었을 때는 약불에서 해가지고 뭉근하게 해야지 곰탕도 국물이 잘 올라오고 이런 것들도 그 채소 속에 있는 그 본연의 맛들이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돼가지고 맛이 아주 시원해져요. 그리고 오래 끓여야 또 이렇게 닭 그 살이 조금 네. 부드러워지고 그렇죠. 쫄깃쫄깃해지죠. 그다 당면도 물에 불렸다가 당면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예, 양이 좀 많죠. 네. 아우 좋아요, 좋아요. 네. 숙주를 데쳐가지고 얌전하게 조금 넣어도 괜찮고요. 나는 조금 더 시원한 맛을 원한다. 그럴 때는 신선한 숙주를 그냥 넣어주세요. 바로 프레시하게. 네. 네. 그러면 저는 오늘 그냥요 데쳐서도 넣지만 그냥 신선하게 그냥 넣을게요. 그러면 국물 맛이 갑자기 시원해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뚜껑을 열고 삶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 네. 파도 조금 익어야 맛있거든요. 네. 같이 이렇게 덮어주면 되겠어요. 네. 조금 더 끓어야 돼요. 파도 익고 다 익어야 맛있어요. 네. 그런데 파가 진이 많이 나올 때는 파도 끓는 물에 데쳐서 그럼 아주 시원한 팥국처럼요. 닭게장이 아주 시원해져요. 그리고 파도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이제 거의 다 완성된 것 같은데 네. 오늘의 그 닭게장의 네. 포인트를 한 번만 더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닭게장의 포인트는 다른 거 없고요. 닭을 끓이고 난 다음에 네. 한 2시간 푹 익히고 나서 국물에서 모든 건더기는 건져버리고 기름을 완전히 걷어내야지만 맛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무도 삶아가지고 넣어주시고 감자도 네. 삶아갖고 넣어주시면은 감자하고 무를 먹을 때 간이 배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시원한 맛만 계속 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닭게장 완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그릇에다가 옮겨야 되겠죠?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이쪽에다가 네. 놓고 국물 안 떨어지게 네. 이쪽으로 옮겨가지고요, 네. 이제 붓게요. 우와. 넣고, 네. 이야. 네. 그래서 이거 하나만 딱 나가면은요, 네. 정말 닭 한 마리만 있어도 이렇게 근사해지는데. 채소를 많이 넣었기 때문에 온 식구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아, 진짜 너무 다양해요. 네. 뭐 감자, 무, 뭐 네. 버섯, 뭐 너무 다양해요. 네. 너무 많아요. 이렇게 놔주시고. 고사리. 네. 토란대 이런 거 다 들어있어서 다 좋아요. 숙주. 네. 그래서 무가 들어가서 굉장히 시원하고요. 여기 고기 좀 올릴게요. 네. 우와. 그리고 토종닭이 들어가서 닭이요 아주 네. 구수해요. 어허. 질깃질깃한데 부드럽거든요. 예. 이 맛이 아주 씹는 맛도 있고 아주 좋아요. 기대가 됩니다. 네. 무슨 맛이 과연 날지. 네, 그래요. 네. 예, 다 완성했습니다. 자, 여러분 겨울철에 기운나는 건강 보양식 닭게장 완성되었습니다. 원하는 담즈미 씨. 레시피 다이어리 구기자를 넣어 피를 맑게 하고 원기회복에 도움을 주는 온가족 건강보양식 닭게장 오늘 저녁 닭게장으로 온 식구에게 사랑을 전하는 건 어떨까요? 간단한 재료로 가족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 지금 공개합니다. 냄비에 물 3000cc와 닭을 넣고 대파, 양파, 구기자 한 큰술 마늘 5톨, 통후추 한 작은 술을 넣어 푹 끓인다. 대파는 3등분 한 다음 길게 썬다. 삶은 닭은 먹기 좋게 손으로 찢어 놓는다. 볼에 느타리 버섯 200g과 닭고기, 다진 마늘, 고춧가루 각각 4큰술, 고추기름과 국간장 각각 1큰술, 참기름과 생강즙 각각 반큰술, 참치액 한 큰술, 소금, 후추 약간을 넣고 함께 섞는다. 냄비에 양념한 닭고기, 불린 고사리, 토란 줄기를 넣고 육수와 물을 부어 푹 끓인다. 국물이 끓으면 익힌 무와 삶은 감자를 넣는다. 새송이 버섯은 먹기 좋게 찢어놓고 당면은 데쳐서 함께 끓인다. 마지막으로 숙주와 대파를 넣고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맵지 않아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으뜸 보양식 닭게장 완성입니다. 웰컴 백 에브리원 테이스팅 타임입니다. 오늘은 아주 맛있는 요리 만들어 봤습니다. 좋은 재료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겨울철에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는 요리인 것 같습니다. 참 기대가 되네요. 네. 네. 선생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감사한 것은 아드리안이 새벽기도 처음 나갔습니다. 믿음의 획을 그을 수 있는 좋은 한 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너무 많이 들어가서 네. 예, 오래 시작해야 될 것 같아. 이야, 네. 오케이. 국물도 국물, 네. 네, 국물도 좀 쫙 넣고 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냄새부터 너무 좋아요. 이야, 닭기장은 처음입니다. 너무 부드러워요. 네, 맵지 않고. 닭이 너무 부드럽고 입에서 살살 녹는 약간 그런 기분이고요. 지금 보니까 하나도 안 맵네요. 네, 안 생각보다 저는 오늘 또 이렇게 게장 만들면 약간 육게장이나 닭게장은 좀 매울 줄 알았거든요. 네. 고추장 많이 들어가고 네. 근데 보니까 하나도 안 그러네요. 원래 네. 겨울철에는요 너무 맵게 먹으면 안 돼요. 여름에는 매운 거를 먹어가지고 발산열이 생기게 하는 거지만 네. 겨울에는 너무 맵게 먹으면
폐 쪽으로 안 좋다고 그랬어요. 옛날 어른들이서 겨울에는 기름진 보양식을 먹어주는 건데 지금은 너무 기름진 거 먹으면 안 되니까 기름 걷어내가지고 채소 넣어가지고 한 거예요. 야, 여기 보니까 뭐 무도 들어가 있는데 너무 맛있어. 육개장에 원래 무 안 넣거든요. 무도 안 넣고 감자도 안 넣었는데 감자는 닭하고 친구 같아서 넣은 거고요. 무를 넣어준 이유는 굉장히 시원해져요. 너무 시원해 진짜. 제가 보기에는 여기 기름기도 없죠.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 기름 조금 있는 아까 참기름 넣은 거. 네, 넣은 거. 네, 그거. 네, 그것도 이렇게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가 있어서 왠지 약간 이 시원한 맛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예, 그럼요. 너무 맛있네요. 야, 진짜 이걸 먹으면 겨울에는 힘이 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예. 뭐 감기 걸렸을 때나 몸이 좀 약해질 때 이거 하나만 먹어도 너무 좋은 재료가 많이 들어있어서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닭 한 마리만 있어도 구역 예배 때도 굉장히 좋고요. 친구들 불렀을 때도 좋으니까요. 식구들하고도 굉장히 좋은 요리가 될 거예요. 뭐 와이프분께서나 뭐 어머니께서 닭게장을 만들어보면 참 남편들이나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 음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어보시면 또 사랑 많이 담궈서 하면 또 늘 감사할 것 같아요. 온 가족이. 그렇죠. 그래서 시편 128편은 젊었을 때 이거 외워갖고 상 받았던 말씀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있는 3절 말씀에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을 것이고 자식이 자식을 볼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힘들지만 엄마로서 아내로서 또는 내가 딸로서 또 자녀로서 이렇게 조금 음식으로 섬길 때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있으니까요. 젊은 엄마들은 아이들 기를 때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 아이들한테 밥도 해주시고 또 남편이 친구들 데려오면은 또 밥하는 거 힘들어하지 않으면은요. 그것 때문에 서로가 다 행복해져요. 맞아요.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어머니들께서 너무 큰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가족 안에서. 그래서 아들으로서 아니면 뭐 남편으로서는 참 항상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드리안이 여기 있으니까 부모님 귀한 거 알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프랑스 가면은 엄마 위해서 잘 음식도 한번 해드리고 그러세요. 그래야죠. 네. 당연히 이제 거꾸로 제가 이렇게 받은 것을 다시 돌려주는 마음으로 사랑을 많이 담궈서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늘 노력하는 행복한 식탁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See you next week. Bye bye.